저를 막 때리면서 거짓말 치지 말라고. 아, 못 알아보지 않을까? 좀 부러워하지 않을까요? 이번에 이제 20살도 넘었고 해서 첫 도전으로 이렇게 핑크 모델 오디션에 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쩌면 제가 아는 좋은 점들을 다른 소녀들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. 친구가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돼가지고 놀랐어요.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요. 많이 떨리고 그리고 설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화장 같은 것도 받아보고 싶고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혼자 꿈 같은 거였는데 이렇게 실현돼서 너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다들 각자 매력이 다르겠죠? 나이가 많을지언정 가장 소녀다운 것 같아요. 다른 언니들보단 좀 어리다는 거? 발랄하고 상큼한 이미지? 엣지도 매장 가가지고 인증샷 찍고 올 것 같아요. 수분이요. 수분 크림 같은 것만 잘 챙겨 바르고 있어요. 나를 더 예쁘고 빛나게 해주는 곳? 소녀에서 숙녀까지 같이 자라게 해준 그 친구. 제가 일주일을 넘게 써봤는데도 전혀 번들거리지도 않고 저 같은 10대 피부에 딱 맞는 것 같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제 펑더 자시, 에피드 에키. 감사합니다.